자, 위기를 넘기는 어쩌다 벤져스. 봐봐. 아, 킥을 안 하고 그냥 짧게 주는데요. 한다, 한다. 아이씨. 야, 야. 왜 급해요? 왜 이렇게 급해, 혼자 있는데? 패스는 잘 오고 맞아. 오, 영등이 조심해야 돼. 간다, 간다, 간다. 예. 야, 자, 잡아, 다시 잡아.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아, 잡혀요. 대박, 이거. 아, 이거 안 돼. 누나, 도서. 이때네. 야, 자, 다시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아, 잡혀요. 슛! 아, 더 맞습니다. 박상욱의 추가골. 3대1입니다. 하나만 더 하자, 일단 하나만. 슛! 아, 더 맞습니다. 박상욱의 추가골. 3대1입니다. 아, 이거 안 돼. 아, 우리가 다 실수해서 못 먹는다. 뭐야. 아, 자꾸 우리가 밥상을 차려주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뭐 바람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아무래도 저 집중이 조금 틀어지지 않나 싶어요. 오! 괜찮아, 끝까지 하면 돼, 끝까지 하면 돼. 자, 화이팅 하자, 해보자, 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끝까지! 3대1이 됩니다. 자, 우리 아쉬운 점은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수비에서 빌드업적인 부분보다는 전방으로 나가는 게 좀 많이 아쉽죠. 예. 예, 특히나 이제 우리의 실수로 실점을 계속하다 보니까 자신감들이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뭐 민호 짜증 패스를 여러 번 할 필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공. 아, 이 자리는 웬일입니까? 패스 미스. 자, 중간에 쭉. 자, 볼 뺏어서 안쪽으로 갑니다. 빠르게 이 정도 안으로 좁혀줘야 되고요. 김성국! 그러나 키퍼가 잡습니다. 받아줘야 돼, 지금 벌려야 돼! 네, 교체된 안드레진 선수랑 지금 박지현 선수, 두 선수가 좀 많이 흔들리네요. 예. 네. 앞에! 센터백들이 그동안 뭐냐? 너무 잘해줬었는데 앞으로! 앞으로! 안주를 좀 드립니다. 네. 아, 지현아, 앞으로 잡아놔! 해, 가운가! 똑같은 실수가 많이 나와요. 이게 또 뒤에, 재현아, 뒤에! 뒤에! 들어갑니다. 이게 반복적인 실점이거든요. 박상욱 선수에게 우리가 해트트릭을 허용한 것 같죠? 네, 해트트릭입니다. 다 우리 실수야. 이게 전부 다 우리 수비진에서 볼을 뺏기면서 가까우니까요. 네. 바로 가면서 슛을 때려버리는 상대입니다. 확실히 수비에서 지금 실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전방에서 어디를 줄지를 모르고 어떻게 패스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지금 약간 수비 라인들인데 네. 아, 약간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 우리 왜 갑자기 연속으로 이를 먹기는?